대방광불하은경광복설왕 가애강명대전 가애락 이와 같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가애라고 하는 것은 가히 좋아할 만하다, 사랑할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10주를 표한 주약신이라. 약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우리 흔히 약은 몸이 병났을 때 쓰는 것을 약이라고 합니다. 몸이 병하는 사람은 약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먹는 그 마이신 같은 테라마이신이나 뭐 어찌 아카젠키나 뭐 이런 게 약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카젠키 아니 뭐지? 아스피린 같은 이런 것이 그 약이 아니라, 여기서 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마음에서 덕을 행해 가지고 미혹한 것을 조복받는 것이 바로 생각이 보약입니다. 좋은 생각이 보약입니다.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보셔야 이 글이 조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자꾸 약처럼 아주 좋은 약처럼 좋은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되다 보면은 뭐가 이제 치료가 됩니까? 법신이 치료가 된다. 자, 저를 보십시오. 색신이 요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법신도 분명히 요와 같이 앉아 있겠지요. 없는 듯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판 사판이 이렇게 좀 같이 앉아가 있습니다. 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겠죠. 색신만 가지고는 고기 덩어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법신이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이 법신이 고약한 생각을 내서 못된 악업을 짓고 탐진치를 일으키면은 안쪽에서 의협이 탐진치가 동하면은 바깥으로 구업이 튀어나옵니다. 바깥으로 신협이 주먹질이 나오고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못된 생각을 하면은. 그 안쪽에 탐진치를 일으키던 의협이 이 안쪽에 있는 법신이 좋은 약과 같은 자비롭고 지혜로운 것을 생각하면은 색신이 자비로운 눈길이 되고 자비로운 손길이 됩니다. 그래서 요 법신이 업을 지어놓으면은 고생은 누가 합니까? 색신이 청송교도소 갑니다. 육신은, 이거, 색신은 지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가 법신이 한번 안에서 그쪽에 가지고 노는 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잘못해놓으니까, 예, 그 고생, 색신이 고생합니다. 그런데 법신이 좋은 생각을 일으키면은 누가 또 가보는 다 봤습니까? 색신이 막 이거 금메달 받고 야단입니다. 금메달 받고 좋은 음식 진수성찬 받고 그렇게 이제 대접을 잘 받는 것도 색신이고 대접을 못 받는 것도 색신인데 그것은 뭐 하기 나름이다. 안쪽에 법신 꼬라지 나름이로 색신 꼬라지가 결정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약이란 것도 우리 바깥으로 색신으로 행동을 잘 해가지고 안쪽으로 법신을 자꾸 도움을 주고 밑거름이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또 한량 없는 주약신이 있으니 그 이름들은 길상 주약신과 전단님 주약신아. 이때는 길상이라든지 전단님이라든지, 전단은 뭡니까? 향기가 엄청 이제 향기로운 것이죠. 향기로운 그 뭐, 아주 향기로운 종류를 해가지고 약도 이게 향기를 가지고 이렇게 또 났어. 그 다음 청정강명 주약신과 명칭보문 주약신과,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약이 되는 것도 사실은 살펴보면 풀도 약이 되고 꽃도 약이 되고 뿌리도 약이 되고 하지만은 돌 같은 거, 돌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약이 되는 것도 많죠. 그런 걸 다 일일이 명명을 해놓습니다. 그 모공강명 주약신과 보치청정 주약신과 대발후성 주약신과, 그러니까 그 대발후성 주약신과 이런 것들은 이제 목병 났을 때 먹는 약 같고, 그 폐일광당 주약신과 명견시방 주약신은 여면은 눈이 밝아지고 안약 같아요. 명칭보문 주약신은 뭐예요? 귀에 중이염 걸렸을 때 쓰는 약 같아. 뭐 마이동풍 꽂고 법문 잘 안 들어갈 때 명칭보문 주약신, 예, 명칭보문 약을 갖다 주면 될 것 같아요. 시방이 잘 안 보이게 되면 명견시방 주약신은 안약이고 이끼 명목 주약신가, 이것도 안약인가 배. 이러한 이들이 상소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으니 모두 심성의 때를 위해서 인자함으로써 중생을
돕는다. 그러니까 뜻이 그런 거죠. 이들이 상수가 되고 모두 심성의 때를 마음의 잡때를 여유해서 눈에 안약 같은 생각을 하고 귀에 아주 잘 들리는 그런 보청기 같은 약을 그래 하고 뭐 이렇게 그 마음의 어떤 때를 여의고 인자하게 생각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주약시입니다. 그 다음에 열 가지 행을 이제 10주는 끝났고 10행을 표하는 거죠. 제1행을 표한 주가신이라. 한번 또 보겠습니다. 1행. 1행은 뭡니까? 한희? 예? 한희행. 한희행이죠. 저기 10지의 초지는 뭐죠? 한이지, 예? 10지 초지보살은 한이지, 10행의 1행은 한이지, 2행은 한이행, 2행은 요익행, 3행은 무진안행, 이렇게 나가듯이 1행은 한이행인데, 10행의 1행을 아까 무엇의 그림자로 했습니까? 10지 한이지의 그림자다. 그 한이지 하는 사람, 발심주가 초발심주니까 발심주도 한이지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자, 여기는 이제 한이지 저 뭐죠? 한이행.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유인물로 나눠드렸습니다. 또 한량 없는 주가신이 있으니. 가라고 하는 것은 곡식 가짜입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그냥 오곡입니다. 오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식입니다. 양식인데 그냥 바깥에도 곡식이 있겠지만은 우리 생각 중에도 남들에게 양식이 될 만한 마음의 양식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쭉 이제 글 속에서 명명을 해놨습니다. 그 이름들은 유연성미 주가신가 아주 생각을 부드럽게 하고 유연하게 하고 수성하게 하는 맛깔나게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주가신이라. 그 생각을 고렵게 가져가야 되는데 아주 딱딱하고 이빨 엄사하면 이빨 빠져부도록 하고 강직하고 수성한 맛이 아니라 아주 쏘태긋고 이러면 이제 안 되죠.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음식 먹더라도 말씀을 이제 부드럽게 해야 되는 게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귀신할 때 말씀드렸죠. 저는 되게 나머지와 음식 먹다가 되게 맛없으면 이래합니다. 아, 참 음식이 특이합니다. 특이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맛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참 음식이 특이합니다. 정말 못 먹을 정도로 맛이 없으면은 아 음식이 정말 맛이 신기합니다. 이어서 유연성미 주가신 가라고 하는 건 뭐라 했습니까? 곡식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나도 먹고 남도 먹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온갖 바람일 행의 법의 맛이 여기 이제 주가신을 통해서 다 나옵니다. 시화정광 주가신과 생력이 이 색신이 이렇게 힘이 이제 좋아지는 주가신과 정장정기 주가신과 보생근과 보생건가 주가신가 묘음한계 주가신가 윤택정화 주가신가 성취묘향 주가신가 견자가 애락하는 주가신가 이구정강 주가신이다. 이러한 이들이 상소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으니 막불계 대한이 성취하니라. 모두가 큰 한이를 성취하였다. 그러니까 남에게 곡식이 되어서 살만한 사람들은 남들이 먹는 내가 안 먹어도 남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 사람들. 그 진짜 부모가 되고 넉넉해졌을 때 난 됐다 뭐 다 먹었다 아까 너가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때쯤 되면 사람이 한 주가신 정도 되는 인품을 가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 주가신 이렇게 뭐 곡식을 주관하니 이렇게 보셔도 무난하긴 하지만은 수행자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내 안 먹고 남 다 배부르게 해주더라도
내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뭐 저는 어릴 때부터 먹성이 저기 출가하기 전에 돌솥밥을 다섯 그릇씩 먹고 그랬거든요. 밥을 한 잔 먹다가도 형제가 많으면 여러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 하나 입에 들어가고 젓가락이 그 다음에 하나는 젓가락 딱 다음과 하는 반찬 눌러가 있고 난 못 먹도록 그 다음에 어디 집을 건가 눈이 저쪽에 가가 있고 또 하나 들어오고 예? 하나는 입에 먹고 하나는 눌러가 있고 하나는 보고 있고 뭘 먹을 것인가 그래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수행에 공덕이 없죠. 다행히 절에 와서 바로 공양하니까 이제 그나마 수행 좀 되는 거죠. 제 2형을 표한 주하신이라. 여기도 이제 무슨 하자입니까? 강하자라 그죠? 예. 예, 무슨 강이라야 이제 되겠습니까? 법의 강물이 유장하게 흘러가서 혼 들판의 그런 논어에 물을 대줘서 여러 곡식이라든지 여러 그 빼짝 마른 것들이 윤택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래 이제 강줄기가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 그 각자 심성에 가지고 있는 법의 줄기가 유장하게 흘러가서 사람 사람마다에 가지고 있는 골공마다 돌아서 그 논밭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주하신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또 한량없는 주하신이 있으니 그 이름은 보발신류 주하신이라. 널리 아주 끊임없이 그러고 신속하게 쫙쫙 흘러내려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다 물을 보급해준다 이거죠. 보결천간 주하신가 이진정한 주하신가 시방변우 주하신가 구호중생 주하신가 무열정광 주하신가 무열정광 주하신 같으면 먼저 저기 얼음골 같은 계곡의 물 같은 주하신 좀 되겠네요. 보생하니 주하신가 광덕성당 주하신가 광조보세 주하신가 해덕광명 주하신들이다. 그 정도 10명뿐만 아니고 또 몇 분요? 이러한 이들이 상수가 되어 한량없는 수가 있으니 모두가 부지런히 뜻을 내어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제3행을 표한 주해신이라. 이제 주하신 했으니까 또 주해신까지 또 한량없는 주해신이 있으니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온갖 그 뭐 조개새우 멸치 꽁치 고래까지 해가 좀 싹 모든 것을 포함해가 있는 온갖 등망을 다 포함해 그는 깊고도 넓은 우리 마음 상태를 주해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한량없는 주해신이 있으니 그 이름은 출현보광 주해신가 성금광당 주해신가 원리진구 주해신가 보수궁전 주해신가 길상보월 주해신가 묘화용계 주해신가 보제 광미 주의신가 보염화강 주의신가 건강묘계 주의신가 해조내성 주의신들이다. 이러한 이들이 상수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으니 모두 열의 공덕의 큰 바다로서 그 몸을 충만하게 하였다. 여기서는 여러 정도만 짧게 대의만 표하고 나가지만은 저 뒤에 가면은 이 바다의 공덕이라든지 산의 공덕이라든지 이러한 데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원경은 지금 하는 건 일단 크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게 깨알같이 해가지고 결국은 다 설명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소나무 큰 덩어리만에게 소나무다 설명하다가 그 다음 솔까지 설명하다가 그 다음 솔이파리 설명하다가 송화를 설명하다가 막 솔방울 있죠. 솔방울 솔씨까지 낱낱이 다 저 뒤에 가면 설명합니다. 제 4행을 표한 주수신이라.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제 네 번째 세 번째 좀 나오고 좀 찌찌부리하잖아요. 하다 해다 했다가 여도 이거는 뭐죠? 물이다 이러면
강물도 물이요 바다도 물인데 여기서 주수신이라고 하는 거는 비도 물이요 이슬도 물이요 서리도 물이요 눈도 물이다. 이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러면은 법수로서 법의 물로서 촉촉하게 윤기를 머금어서 여러 중생들을 가지고 예, 다 제도한다니. 그러니까 때로는 그 뭡니까 우리가 저기 장엄연불 할 때 그렇게 하죠. 운제 청천 수제 병이라. 구름이 돼서 청천을 떠돌기도 하지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가벼우면 구름처럼 청천을 떠돌지만 무거우면 어떻습니까? 떨어져서 어디에 병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 자리에 물이 되잖아요. 저는 흔히 가끔씩 얘기하면 이래 합니다. 내가 뭐 윤회가 누가 뭐고 이러면 뭐 한 잔 먹고 보여줄게. 좀 이따 아마 오줌 될 끼다. 또 한량 없는 주수신이 있으니 그 이름은 보흥 운당 주수신가. 구름이 돼서 오르네요. 해죠. 운음 주수신가. 바닷물이 되네요. 또 묘색 윤계 주수신가. 성교 성복 주수신가. 이구 향적 주수신가. 복교 강음 주수신가. 지족 자재 주수신과. 뭐 다 좋겠지만 지족 자재 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 현재에 있는 바를 만족할 줄 아는 것을 지족이라고 하죠. 늘 우리는 현재의 불만족 때문에 사달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것을 소욕, 작은 욕심이라고 지족, 작은 욕심, 바라는 바, 소욕 지족이라고 하는 거 지족. 흔히 또 이제 오유지족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지족하니까 당연히 이름이 자제가 되는 것이죠. 정희 선음 주수신가 보현 위강 주수신가. 참 한자 한자 시간이 없어서 해석을 못하는 게 아쉬울 지경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글귀들이 남아 있네요. 보현 위강 주수신가 후원 변해 주수신들이다. 이러한 이들이 상소가 되어 거수가 한량이 없으니 항상 부지런히 일체 중생을 구호해서 이익되게 한다. 그 다음에 주화신이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슨 불이겠습니까? 지혜의 불. 예? 지혜의 햇불이라.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한 두 달 있으면은 초파일 등불을 켤 텐데 부처님 같은 완전하게 꼬득 채워진 태양은 찌그러드는 게 없잖아요. 실충만 해가 있는 태양 같은 부처님도 안 계시고 부처님만큼은 안 되더라도 반달, 온달, 초생달 뭐 좀 찌그러진 달 이래가지고 그래도 조금 결려됐긴 하지만은 밝은 빛을 가지고 있는 달 같은 선지식도 좀 부족하다. 또 하다못해 좀 별 같은 분들도 부족하다. 해와 달이 등불이 제대로 못 되니까 우리 스스로 등불을 켜야 되는 그러한 상태. 이것이 바로 주화신이라. 그 주화신은 이 번뇌의 불길을 밝혀가지고 저 번뇌의 등불도 밝히지만은 번뇌의 불을 지펴가지고 무진장 쌓여가 있는 우리 마음의 번뇌의 습을 번뇌의 그 땔감들을 싹 다 불사질러가지고 예, 번뇌로 이래가지고 불사지는 것을 우리 천수경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백겁적집제 여하 분고처 멸진무유여. 그죠? 백겁적집제 일념 돈탕진 여하 분고처 멸진무유여. 바짝 말라가 있는 번뇌의 습을 확 지혜의 불로 불사질러가지고 다 없애버려라. 이런 뜻으로 주화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착한 부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자꾸 성숙시키고 무명의 그런 캄캄한 걸 갖다가 파하기 위해서 주화신 이름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수 없는 주화신이 있으니 그 이름들은 보강
염장 주하신가, 보집광당 주하신가, 대강 보조 주하신가, 중묘궁전 주하신가, 무진광계 주하신가, 종종여만 주하신가, 시방궁전 여수미산 주하신가, 위강자재 주하신가, 광명 파암 주하신가, 내음정광 주하신 들이다. 광명으로 캄캄한 무명의 어둠을 파하는 주하신, 차 이름도 좋지 않습니까? 내음정광 주하신이라. 천둥 번개가 한번 치고 번개가 번쩍거려버리고 나면은 눈에 막 불티 나도록, 그냥 눈을 번쩍하도록, 정신이 번쩍 들도록 사람을 만드는 거죠. 예, 내음이 한번 쳐버리고 나면은 온갖 잡소리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자우가 한번 치는 것처럼. 자기가 잔머리 굴리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뭐 내음 정강 주하신을 한번 이렇게 가지고 확 싸질러 버리는 것이 백급 적집제가 일념 돈탕진이라. 또 잘못 해석해 가지고 백급 적집제를 일념에 다 돈탕진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 자, 이러한 이들이 상소가 되어 헤아릴 수 없는 수로서 각가지 광명을 나타내어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뜨거운 번뇌를 소멸하게 한다. 그러니까 뒤에 내용을, 득행 내용을 읽어보니까 앞에 주화신이라는 제목 달한 게 눈에 확 들어오죠. 번뇌를 소멸하게 하니까 뭐다? 주화신이다. 그 불은 무슨 불? 지혜의 불. 요새 산불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제 육행을 표한 주풍신이라. 바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이제 했으니까 주화신, 주수신 많이 했습니다. 바람은 어떨 것 같아요? 여우저우라. 바람은 요리조리 댕기기를 좋아해.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제가 어릴 때 쉴 데 없이 막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해중 때 저희 스님이 초심이라가지고 글자를 두 글자를 써주세요. 풀초자 바람심자.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이제 그 재를 이렇게 연럭자를 다 넣으셨는데, 내심 작천은 부지위요 풍류하위 동